네, 안녕하세요. 혹시 메스 가시나요? 어? 어? 철치아 씨가 칠 뻔했어요. 어제 반갑습니다. 봤어요. 어제 봤어요? 어, 저 복귀 방송 보셨구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 수 있나요? 연예인, 둘 다 연예인 같네요. 어디 가세요? 메스요? 그렇구나. 메스 그 공짜예요, 들어갈 때? 네. 와. 인사 한번 해줄 수 없어요? 남자친구인데 몰래 나온 건가? 아니. 그건 아니죠. 아, 내가 인사 한번 해주면 선물 하나 줄게요. 시청자 430명밖에 없어. 넘치지 마요. 엄청 많잖아요. 천명 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데 인사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않아? 자, 멀리서 할게요. 멀리서. 진짜 이렇게 가십니까? 방송 봐놓고 실제로 봤는데? 게임 하나 하고 가요. 오늘 그 메스 갔다가 게임 하나 해가지고 맞추면은 내가 이따 메스 갔다가 술 먹을 상금을 줄게. 어때요? 간단해. 내 허리 둘레, 가슴 둘레 맞추면은 상금 줄게. 아, 진짜? 그니까. 아니, 그냥 잡아가지고 맞추는 거죠. 상금. 술값. 아, 진짜. 어? 아니. 그걸 왜 맞춰? 조용히 하세요. 아니. 대봐야 아는 거죠. 대봐야 아는 거 아니야?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겁니까? 내가 아프리카를 되게 많이 보는 친구. 아프리카 누구 너무 잘 들어요? 어, 남순 진짜 뭐 카톡 뭐 어쩌죠 보냈는데 왜 이렇게? 이거 뭐, 아니, 성격 안 좋네. 아, 장난이고요. 아, 게임 한번 안 하시겠어요? 아, 근데 지금 메스 줄 엄청 긴 거 알아? 얼굴 나오면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 같네. 그러면은 알았어, 인사 한번 해줬으니까 그래도 그냥 이거라도 줄게. 잠깐만 들고 있을 거야. 아, 얼굴 보이는 거 싫어? 아, 싫어. 아, 알았어. 그러면은 알았어. 아니 뭐, 아, 나는 이게 뭐 해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뭐야? 뭐 이 사람 봐. 그러니까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빈. 저 잡아가야 돼 진짜. 제주도로 보내야 돼 가자. 아니야. 제주도 가네. 가네. 이거 하나 받, 두 개씩 받아요. 팩. 팩.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씩 써요. 꺼내봐요. 너 손이 없어. 손이 모자라고. 이거 뜯으면 돼. 이거 비싼 팩, 비싼 팩이에요. 근데 나이 몇 살인지 이미 나온 거 좀 나오면 어때? 아, 몇 살이에요 근데? 27? 동안이네. 아무튼 재밌게 놀고 알아봐줘서 고맙고 구독 한번 해줘요 유튜브. 고마워요. 아, 준다고요? 재밌게 놀아요? 네. 아니 그 게임 그냥 해가지고 상금 그냥 어차피 명분 그냥 인터뷰하는 것보다 낫지. 이야, 복장 멋있으세요, 진짜. 아무튼, 유튜브로 이거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니요. 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빠. 나이트. 고맙습니다. 그럼 명분 잡고 인터뷰 하는 거지, 뭐. 화통 있다. 1, 2, 3, 땡. 아요. 나도 빨리 준비하면서 따라. 나도 지금 빨리. 나도 지금 다른 걸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 아도. 아니, 얘도 애 채팅. 하나, 빨리 따라. 하나, 둘, 셋. 유튜브 구독해주고요. 아, 당연하죠. 구독했잖아. 핑클럽도.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잘생겼네, 친구들. 남성 옷 어디 거야? 이거, 나 요즘에 보세 안 입어. 약간 좀 돈 투자해가지고, 약간 그 명품샵 가서, 멀티샵 가서 사입어. 저 옷. 방 열렸어요. 억울어. 형, 아니, 저 근데 나, 저 패션 옷은 어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 패션가예요. 귀여워요. 저 패션가. 너네 귀여워. 저 패션가예요.
레전드 카레요. 남순이라고 들어봤어요? 알아요. 어? 어 알아. 뭐야 와. 남순이에요? 저 인 실 실물은 손질 좀. 아 날 봤더니. 아 또 남자친구인데 몰래 나왔구나 이 아니야. 나쁜 년들. 어 뭐 나쁜 년들. 아 장난이고. 가방 열렸어요. 인사 한번. 가방 열렸어요. 패션. 가방 열렸어요. 멀리서 인사 한 번. 뻘쭘하다. 잘 가요. 야 근데 오 알긴 알어 이제는. 우와 저기요 알지 저기 인사 너무 얼굴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네 네 아까 생각보다 어떻게 여성팬분들이 이렇게 여성팬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지? 신기하네. 가방 좀 닫아줄 수 있어요? 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착해요? 아무도 나 가방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뭐야? 그거. 저 인터넷 방송. 아. 니은 시옷. 아. 남순 남순.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아. 팬이면 악수 한번 할 수, 인사 포옹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아 팬이면 게임 하나 참여하고 갈래? 내가 술값 쏠게. 알았어. 나 근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나 오늘 어디 가 그거 거기 UMF. 어. 아니 근데 나 뭐 보고 좋아하는 거? 뭐 보고 팬이에요? 나 얼굴? 실제로 보니까 솔직히 어때? 어? 잘생기셨어. 오 진짜 아니 근데 오늘 뭐 할 거예요? 저기 메스 주실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너무 이쁘시네요. 그 뭐야 친구분도 이쁘시고. 어 그럼 난 그 뭐지 사탕 하나씩 줄게요. 네. 와 장난 아니다 오늘. 제일 재밌게 본 방송 하나만 말해줘. 아 뭐지? 아 그거 갑자기 급해서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내가 아 저 그 두리님도 좋아하는 거 같이. 아 두리님.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돼. 학생? 혹시? DJ에도 될 얼굴인데? 네. 관심 있어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처 하나 받아놓고 나중에 뭐 언제 DJ 내가 하는 거 도와줄 수 있잖아. DJ 아니 봐봐 형들 DJ 할 정도지. 아 선물 하나 시청자들이 선물 하나만 줬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닉네임 하나만 읽어줘. 하나만 나뚜 나뚜? 이 친구한테 선물 뭐 줄까? 아무거나. 야, 선물 뭐 알았어, 넘어가. 그럼 나도, 그럼 대신 나 선물 받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뽀뽀 받고 싶어요. 아, 안 돼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럼 말을 해야지. 아, 저, 장난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놀고, 남자친구 있는데, 이 영상 보고 개빡칠 수 있으니까, 이 클럽 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 지금 남친한테 연락 올 수 있어. 아, 맥킨을 많이 신는구나. 나는 이거 신었거든. 아, 씨, 나 맥킨 신을걸. 내가 클럽 안 좋아하는 거야. 야, 근데 나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알아봐줘? 뭐? 왜? 기분 좋게? 뭔데? 아, 갑자기 뭐야? 아, 맥퀸 신을 거야. 안녕하세요. 전자녀 야방할 때 많이 안 터지나 보다. 그냥 마이크 끼고 할까, 그러면? 가방 열어놔, 맞다.
다들 추천 좀 눌러주고. 불금이 하트님 별풍선 100개 오우야스. 아. 그 여자는 어디 간겨? 그 여자가 누구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남순이라고 합니다. 전자녀 테스트. 어, 손이,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 받아주면 안 돼요? 아주 열보다니. 뭐라고요? 일부러 열보다니. 눈치 빨라. 어, 나, 어, 남자친구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뭐야, 저. 아, 찍으면 안 돼요? 어. 아니, 그,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BJ 남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뭐라 했어요? 완전 잘생겼어요. 완전 잘생겼어요? 유명하다 그랬는데. 네? 아니, 어디 가는 길입니까? 근데 얘 없으면 검사. 술 먹으러? 나랑 게임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술값 톡해. 어때? 아, 이쪽으로 잠깐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아, 이것도 인연인데 잠깐만 1분만 시간 내줘. 1분만. 나는 먼저 안 와, 아, 내가 인사했는데 안 알아봤으면 나 그냥 갈라 그랬거든요? 아, 진짜로. 아, 내 나이가 내가 마침 그냥 20살? 21살? 아, 피부가 좋은데, 피부가 둘 다 좋은데 멘트라고 하면은 몇 살이에요? 아, 친구 좀 나오기 부담스러워. 아, 25? 남자친구 있다, 손. 제가 되어, 제가 저가 남자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데. 아, 가뿐싸. 그, 게임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말라보여도? 근데, 생각보다 허리 둘레 이런 거는, 허벅지 둘레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맞추더라고. 근데 난이도 높게, 가슴 둘레를 맞추면은 내가 술값 보통 한 3-4만원 하지. 아, 내 가슴 둘레? 뭐? 에? 본인, 아, 오빠, 어. 아, 본인 거 내가 맞추면은, 본인 거 맞추면은 어떻게, 그럼 너 나랑 술 한잔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해주세요. 어, 진짜요? 알지. 저 알아, 저, 그러면은, 아, 본인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건 미투 뭐 이런 거 아닌데. 그러면은, 딱 정면으로 한 번만 서주세요. 아, 네, 이렇게는 모르겠어. 저, 한번 이렇게, 호그 한번 해봐도 될까요? 호그 한번 해도 될까요? 아니, 이 친구한테. 왜, 친구가, 친구한테 하는 거 맡아야 될 것 같아. 왜 하죠? 이렇게, 어, 호그 한번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제가 될까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친구 착하네. 이거 이렇게. 아, 내가? 어.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대박.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 자. 아, 근데 왜 포기한지 알 것 같아. 자. 왜? 아니야. 아, 진짜 기분 안 나쁜 거죠? 저는 E 클라스라고 생각을 해요. A, B, C, D? 어. 아니에요? 약간 좀 멘트 같지 않은가? 많이 높으셨네. 많이 높였어요? 많이까지 아니고 좀. 아, 말이 심한 게 아니라 왜, 아니 맞춰도 된다 했으니까. 아, 그래요? 이는 너무 갔어요? 아, 그럼 내가 틀렸으니까 그러면. 와, 채팅방 진짜 빨라. 그러면은 본인이 나를 맞춰주세요. 맞추라. 가슴, 내 가슴 둘레가 남자가 기본 몇부터 시작하지? 힌트를 좀 줄게. 한 95부터 시작을 해. 남자 가슴 둘레. 근데 옷이 진짜 안 보인다. 앉아봐요. 완전 근육이야. 아니, 뭐, 이거 뭐 허그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아, 너무 부담 주나? 어. 아까 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되게 본다. 어? 가슴 되게 본다. 아, 그런 말 좀 하자! 아니, 보길래, 보이길래. 아니, 그거 안 봤어, 안 봤어. 보이길래. 내가 남자 옷 사이즈. 남자 가슴 둘레 뭐, 95, 뭐, 100,
대구 백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대구. 대구? 줄자로 한번 재봐요. 나를. 맞추면 나 치였어. 백신. 아, 백신이요. 너는. 백신. 아, 그냥 옆에서. 근데 미안해, 너는 왜 참여하죠? 그냥 해봤어요. 아, 장난.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재봐요. 이걸로 110이라 했죠? 110이 나오면은 술값 또 깨. 술값 4만원인, 3만원인 되지, 3만원. 어. 어, 여기, 똑같이. 아니, 해봐. 아니, 뭘 짜. 아! 재보고 얘기해야지. 아니, 95 안 되는 거 같은데? 본인이 나 이거 찍어줘요. 이렇게 하면 찍을 수 있어요. 하면. 네. 왜 이렇게 작네? 멸치. 공주 허리 사이즈? 나쁜 것만 읽지 마세요. 메르치, 보호한대, 메르치, 남순 작다. 52야. 54.5? 성견 안 돼, 성견 미달. 메르치 미달? 성견 미달. 아유. 성견이 95라며요. 미달이 뭐, 아, 그러면은, 너가 친구 제조. 내가 맞췄나, 안 맞췄나, 보게. 얘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 몇입니까? 시요? 오늘 영혼까지 끌어모았구만. 아니야, 맞구만. 아, 그, 어? 아니야, 알았어. 없대요. 오늘 그러면 둘이 끝까지 오늘 놀 거야? 끝까지 놀 건데 남자랑 안 놀고 둘이 그냥 일상 얘기하려고 그래. 뭐예요? 아, 이게. 남자 없어요. 본인이 왔지. 아니, 오빠가 왔어. 남자를 내가 한 명 더 불러줄 수 있어. 그냥 술 간단하게 먹을 거야. 아, 너무 질척됐다. 혹시 내가 연락처 하나 받아놓고, 나 연락 막 사적으로 안 하니까, 연락처 하나 받아놓고, 내가 연락 올 수도 있고, 내가 하면은 이렇게 상황 봐서 먹을 수도 있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친구 존이라 그러는데? 얘 진짜 오빠, 얘. 봐봐. 아니, 채팅만 봐봐, 눈으로. 이유 없이. 개 이쁜데? 아이. 어, 친구 귀요미. 아니. 아니, 오빠 친구를 모르라고요. 어, 내 친구 있어. 아, 그러시잖아. 어. 아, 너가 이쁘다고. 누구야, 남자친구? 연예인 누구야?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아, 방탄소년단 짱이지. 나, 아. BJ 한 분 안 받았는데 지나가다 봤어. 그래? 안 받았다고? 아니,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나는 봤으니까 응해준 거니까 그 사람도 기분 안 나빠했어. 어, 그러면 나 이거 연락처 받아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뭐 먹다가 나한테 중간에 연락을 줘야 돼. 방송에서 내가 얘기 안 할게. 나도 우리 신사가 있는데 신사 쪽에서 마침 잘 됐네. 신사가 우리 집이야. 아, 진짜로. 어, 아무튼 그러면은 이따가 연락하면 받아줘요. 안 돼도 받아줘요. 상관없어. 이따 뵀으면 좋겠어요. 마흔층이네. 어머, 흥분. 아니, 손 쓰고 좀 들고. 아, 네. 고맙습니다. 애를 기를주세요. 길이. 안녕. 감사합니다. 얼굴 너무. 이따 술값 모자르면 얘기하세요. 되는데 사진 한 번만 찍어. 하나, 둘, 셋. 빨리 하나, 둘, 셋. 아, 흔들렸네. 정말 따가운데. 아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9,000명이야? 이런 씨발 만 명이 코앞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걸 왜 보냈지, 내가? 아니, 조금만 더 끌었으면 만 명이. 어때? 아, 왜 이렇게 시청자 갑자기 빨리 찼어? 아이씨.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 상금 지금 하나도 못 줬거든? 잡아라. 아이, 됐어. 1,000명 좀 모자른다고 막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이건 미녀분이 계시겠지. 일단 형들 번호를 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안녕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따 번호 땄기 때문에 딴딴 빠라 딴딴 오늘 물 좋다. 이런 날이 있어. 강남 물 좋은 날이. 매일 좋은 게 아니야. 가방 열어. 자, 추천한 주차장 부탁드릴게요. 가방 열어. 아, 성공했네. 오늘 위드미 위드미님 결승선 143개 오우야스. 이 정도까지 못 찍을 이제 남순이가 살아났다. 보라의 신이 돌아왔다. 반갑습니다. 패션 혹시 패션 쪽에서 일하세요? 네, 맞아요. 야, 진짜 강남에 진짜 슬리퍼 끌고 저 인터넷 BJ 남순이라고 합니다. 방송 혹시 들어보신 거 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 찍고 있어요. 안 찍고 있어요. 뭐 인사 정도 부담스러우실까요? 그냥 길 가다가 내가 너무 패션이 좋으셔서 강남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강남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혹시 이거 1등 공급표인가요? 아, 도장 찍고 다니시네. 아, 진짜 패션이 진짜 고급져. 고급져요. 아, 실례지만 나이가 누가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24? 오늘 뭐 하러 나왔어요? 이러고 입고 나오기에는 솔직히 약간 좀 패션을 아무리 좋아해도 좀 튀는데 좀 그런 거 신경 남의 신경 신경 잘 안 쓰는 편인가 봐. 내 차인데 왜 들어가 들어가. 아, 진짜 미안해. 어, 이쁘다고. 그냥 제가 너무 시간 잡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채팅으로 인사, 그 선물 하나만 주세요. 여기 닉네임 하나 읽어주면 돼요. 닉네임. 아무거나. 아무거나 빨리 읽어. 그러면 친구가. 친구가 닉네임 하나만 읽어줘. 뭘 뭐라 해야 돼? 바쁘시니까. 공주로. 공주로? 선물 뭐 줬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드릴게요. 드리라는 거. 없어요? 딱히 없으면 괜찮아요. 아무튼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강남은 진짜 형님, 강남은 이렇게 이런 여자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강남물을 밝혀주는 여성분들 고맙습니다. 남순이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패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진짜 진짜 드문데. 패션을 아는 사람들 진짜 저렇게 입고 다닌다니까. 오늘 왜 이렇게 찐따 같냐고? 그래도 너보단 난 것 같아. 아무리 네가 나를 비꼬아도. 저옷 얼마? 저옷 시가 250이라고요? 이야. 다음에 슈트 입고 나오자. 슈트 입으면 내가 뭐 달라지냐? 이 야방은 있잖아. 그냥 입담 능력이야. 슈트 입고 나온다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 아니, 뭐가, 저보고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니죠? 아, 깜짝 놀래가지고. 어깨가 없다고? 넌 얼굴이 없잖아. 어? 넌 얼굴이 없어, 임마. 야, 나도 좋아. 내 모든 사랑. 어, 야. 어,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 야, 너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가 저 친구예요. 진짜 현실 친구. 어그로. 야, 너 뭐해? 야, 너 생얼이지? 또 술 존나게 처먹었구만. 어?
알잖아요. 너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 나와도 돼? 알잖아요, 그. 어? 뭐라고? 나왔었어요. 아, 나왔었어요. 야, 너 술 많이 겁나 처먹었지. 후 해봐. 왜 술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야, 왔으면은 서울 와서 강남 와서 연락을 해야지. 너 생일 때 전화했었어. 내 생일 때 전화했었다고? 안 받았어. 그건 내가. 그건 미안해. 그건 미안해. 야, 너 뭐, 세미가 다 알고 있네. 너 뭐 하고 지금? 방송 안 해? 왜? 접었어? 왜 접었어? 어? 알았어, 알았어. 방송 없이 얘기하자. 친구니까. 저 현실 친구예요. 유일하게 여자 한 명 있는 친구. 야, 밥 먹었어? 너 여기, 근데 여기 20대들이 가는 데 아니야? 아, 여기 30대들이 가는 데 아니야? 이런 씨. 와, 진짜 나이 처먹었네, 이제. 아니, 억울하고, 이거, 누가 여자들이 이거 닫아주길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왜 그런 걸 알면서 그래. 야, 토토가. 잠깐만, 너 방금 접은 거 아니야? 안 접었어, 씨발. 뒤질, 너 인생 접어줘, 내가? 어? 아, 근데 친구들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 야, 친구들하고, 다음에 야, 연락해. 내가 연락할게. 번호 안 바뀌었지? 어? 인사 한번 하고. 어, 정말 병신 같아. 어? 병신? 병신? 맞아. 어, 야, 전화해. 내가 전화할게. 어? 아, 지금 어렸을 때 친구들 이렇게 그냥 보내려니까 좀 씁쓸하네. 고등학교 때 제가 스토리 풀어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 저 친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제가 16살 때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네. 17살 때, 저 친구가 부모님이랑 싸워서 잠깐 가출을 했어. 근데 내 친구랑 썸을 탔었는데,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한 3일인가 4일 정도 있었어. 부탁해가지고, 친구 부탁. 그때부터 그래, 저 친구는. 떡친구 강퇴시키세요. 여러분, 사상이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새끼들. 버러지 같은 새끼. 그런 친구 아니야. 어, 남순! 어?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잘생겼다. 어,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인사. 그럼 면전에 대고 그러면 못생겼다고 할 순 없죠. 그죠? 네, 제 친구가 엄청 좋아해요. 아, 제 친구가 본인은 안 좋아한다는 뜻이. 아, 예. 와. 와, 연예인 되는 것 같아. 저 이것도. 화면보다 나요? 와, 잘생겼다. 아니, 너무 또 가시기, 너 연기하세요. 이 친구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로와. 본인이 더 이뻐. 뭐라 했냐고요? 우리 이쁜데. 어? 뭐라 했냐고? 아, 욕 같은 거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저, 뭐지? 선물 하나 줄게요. 아, 지금 뭐, 아니, 근데, 아니, 선물 하나 주는데, 너, 본인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집이요. 집? 아, 술 먹으러 안 가고? 네, 힘들어요. 힘들어서? 내일도 EMF 가서. 아, 그렇구나. 네? 아, 억울. 어, 저기 경찰, 아니, 선물 준다며. 깜짝이야. 아니. 아, 때린 게 아니라. 봐봐.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 사탕 하나씩 감사합니다. 하나 쭉쭉 빨면서 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내 거 제일 재밌게 본 방송 뭐 있어요? 그거 뭐. 우결. 우결. 근데 저 오렌지 맛 싫어하는데. 오렌지 맛 싫어해? 근데 바꿔줬어. 어, 열받았다. 성격 까탈스럽다. 아니 정말이고 뭐 여기 어 세 개. 고맙습니다. 저 엣지랑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엣지 누나랑? 네, 저 엣지 누나, 아니, 엄지 좋아해요. 이 친구 분 누구 좀 닮았냐면은 잠깐만 이쁘게 나오거든요. 좀 코코 좀 닮았어. 코코. 코코가 뭐예요? 어. 코코 알아요? 동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뭘 왜 자꾸 아니? 야동. 아니. 야동에 나오는 사람 닮았다는 거야? 아니야. 야, 아니, 야동이요?
난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이거 오늘 왜 이런 거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준 거야? 이거요? 홀리려고. 홀리려고? 네. 어? 매력 있다. 매력 있어. 매력이 있네요, 이 친구. 둘 다 남자친구 없고요? 없고? 있네? 없어요. 없어요. 나이는 몇 살? 아, 22? 셋? 셋? 어, 딱 맞췄다. 딱 맞췄어. 아니, 어? 이거 잡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럽다고? 너, 아니, 너무 이거 인기 많은 방송이잖아, 남성 방송. 맞아. 아, 진짜 인기 많아. 890명 있어, 890명. 890명. 어? 봐봐, 여기 봐봐. 8,900명 아니에요? 어? 봐보라고, 아니, 봐봐. 여기 인원수로 보면 되잖아. 오, 그 뭐야? 신기하다. 그 내 방송에 게스트 한번 출연해 줄 생각 없어요? 언제요? 오늘. 안 돼. 오늘. 저요 버스. 버스? 응, 막차예요. 택시 타고 가면 어디 사는데? 저 멀리 살아요. 어디? 용인. 어? 용인, 용인. 아, 용인 사는구나. 택시비 얼마나 오지? 나 근데 진짜 할증 붙고 하면은 진짜 42,0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42,000원? 선불로 택시비 일단 빼가. 어, 차. 잠깐만요. 우리 잠깐만 쓰면 안 될까? 나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진짜 와. 아 마이크 아, 아 잠깐만. 마이크 뺐어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인기 많은 방송이라. 뭐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잠깐만 이거시나. 들어볼까요? 아니 됐어요. 됐죠. 예. 네. 자. 안 된대요. 왜? 저 오빠 돈 못 써요. 나도 주신 오빠가 건데. 오빠 힘들게 건져이 아 그래 알았어. 아무튼 그 유튜브 구독도 한번 네, 해주고. 민크 잘해요. 민크 한번 해줘. 민크? 민크 한번 해줘. 시청자도 흘려줘. 잘하잖아. 민크 잘해. 민크 잘해서 반응 좋으면 문화상품권 하나 줄게. 아, 아니야 반응 안 될 것 같아요. 봐봐요. 개념 있대. 우리 개념 열애. 왕 개념 열애. 한번 해줘서 하면은 진짜 아 여우네. 아니, 어, 아니 어, 나는 욕을 하잖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이 거치십니다. 좀 손가락이 윙크 한번 윙크 해달래.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되게 좋아한다. 죄송해요. 혹시 약간 취향이 남다른 거 아니지?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지? 어 귀엽대. 눈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우선 본인도 하면은 본인도 얻을 수 있어요. 아, 저 반응 갑자기 저만 반응할 수 없어요. 이런 말 밑밥 깔면 안 좋아. 아, 그래요? 응. 하나, 둘, 셋. 으아! 으아! 아, 잠깐만. 나는 반응이 없잖아, 지금. 아니, 반응이 있잖아. 으악 뭐냐고. 액, 으악. 악, 으악. 아, 근데 이게 원래 밑밥. 너무해. 밑밥 깔아서 그래. 나 얼굴 빨개졌어요. 봐봐요. 알았어. 그 뭐야? 이거 동생 있어? 남동생이나? 아, 저 남동생 있어요. 어, 동생. 진짜? 어, 책 한 거 사와서. 고맙습니다. 어, 길 가다가 이거. 친구 남동생 없잖아. 이걸로 뭐 쓸 거 있어? 책 살게요. 책 산다고? 공부 안 하신 건데? 맛있는 거. 아, 영화 볼게요. 아, 진짜?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어. 너무 유명인 사람 안 돼요. 아무튼. 아무튼 인터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남수 화이팅 한번만 해. 하나 둘 셋 남수 화이팅.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만나서 인사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사람 욕하는 거 보면은 집에 가가지고 울면 없어. 울면은 어쩔 수 없지. 아무튼 고맙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봐. 너무 잘생겼어. 남수 최고야. 진짜 잘생겼으면 저 볼뽀뽀 한번 해주. 아. 네. 안녕. 어, 아이. 아, 아이. 어, where are you from?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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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보세요. 만년고위자 왔다. 안녕하세요. 어그로예요. 어허. 방금 되게 이쁘신 여성분들.
아, 키가 다 막 이만해 이제 여성분들이. 가네 가. 너무 멀어. 갔어 이미. 얼마나 왔어? 시골에 만명 코앞인데. 이걸 원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남순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러 왔죠. 너무 이쁘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셔가지고. 인사 한번 해줄 수 없나요? 야, 제가 다 그냥 미녀분들 보여드리는 게 제 컨텐츠라서. 안 돼. 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예뻐요? 저기요, 혹시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아, 술 한 잔 더 하면 제가 이 이벤트에서 술값 제공해드리기 게임하고 있었는데. 참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또는 잡아서 맞추면은 택시비 드릴게요. 밑줘야 본전. 밑줘야 본전. 가슴 둘레는 안 으면 되고 허리는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만지는 거야. 27?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만, 다시 한 번. 29? 저 약간 성감 되거든요. 네. 너무 만지시는 것 같은데. 맞춰보세요. 3, 2, 1, 다시. 4예요. 30! 남순입니다. 30. 딱 맞췄어. 그러면 재보실까요? 맞나 안 맞나? 아 진짜 있으세요? 32, 20, 27, 30 동시에 다시 한번 고르세요. 30? 자, 저 이거 이렇게 해서 찍어주세요. 안 나와요 보면. 안 나오고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저 배 까도 되죠? 헐. 길거리에서 별 짓을 다 하네! 30? 와, 못 봤어요, 못 봤어. 아니, 이거 스티커 뭐임? 저기 베레마로 너무. 스티커 보세요. 네? 이게 뭐죠? 뭐야? 이 스티커 뭐죠? 30! 여기 찍었어? 아, 잠시만. 아닌데요? 여기가 0인데? 안 보여! 여기가 0인데? 여기 0이잖아. 아, 30 맞아. 30 맞아. 30 맞아. 맞아, 여기 0이에요. 맞네? 30 맞아. 30이잖아요. 아니다. 위에를. 위에를 찍어도 30이고 밑에를 내가 힘 솔직히 줬는데도 30이네. 와씨. 자, 그러면은 저 이벤트 참여해 주셨으니까 어디 사세요? 저 강변이요. 강변? 강변이면 여기서 키로수가 얼마 나오지 형들? 아, 나오는 것도 부담되시면 찍지 말까? 어차피 나왔어요. 반만 나오죠. 반만. 얼마 나오지 택시비 강남에서? 2만원? 5만원. 5만원? 진짜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진짜 이런 김치마인드. 예. 2만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내가 먼저 제안을 한 거니까 내 가슴 둘레까지 맞춘다. 맞추면은 5만원 드리고 아니면은 만원만 드릴게요. 어때요? 나 안 맞추겠어. 3만원? 아까 콜 받으시겠어요? 가슴 둘레. 평균을, 남자 평균 사이즈를 말을 해드릴게요. 남자 평균 사이즈가 95예요. 확실해. 도전하시겠어요? 알았어요. 네. 내가 진짜 이번에도 맞추면은, 이번에 맞추면 5만원 드릴게요, 현금. 진짜. 이건 안 와야죠. 저 꼭지 만지면 안 돼요. 네. 아! 뭐야! 손 이상해! 저 여기 좀 꼭지인데. 꼭지 너무 쓰다듬어서 좀 약간 좀 민망하네. 화이팅! 화이팅! 몇 시일 것 같아요? 95? 제발 주세요. 제가 꼭지 드러내면 안 되고, 그냥 이러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 봐야지. 똑바로 재세요, 똑바로. 아, 이거 얼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얼굴이야? 자, 5만원이냐, 만원이냐. 그냥, 그걸로 보면 돼요.
야, 95야! 어, 잠시만, 안 보여. 보여? 아, 좀, 천천, 천. 아닌데요? 95잖아요! 95.7 인데요? 95.7 이잖아! 아, 잠깐만, 다시. 95.7! 우와, 95야. 맞다, 아, 땡겨, 쭉 땡기면. 95 맞다. 오, 진짜. 오. 약속이 다르잖아요, 이거. 원래 약속이 달라. 2만원만 해주세요. 근데 이거 한번, 게임 한번 5만원 털리면은, 나 너무해. 추하다고요? 추해요. 나 남순이 그렇게 안 봤는데. 남순이. 아니, 5만! 2만원! 2만원 인정해주세요. 나 농담으로. 아니,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문화사포 5천원. 아, 뭐야! 와, 진짜. 구질구질하대. 아, 그러면 3만원으로 좀 칩시다. 진짜 에이, 이거. 많이 다르잖아. 나 욕먹어도 가고 싶다. 아니. 너무하다. 5만원. 아, 근데 5만원은 조금. 어. 3만원 해주시면 안 돼. 3만원 해주시면 안 돼. 나 1반도 라운드? 어, 방송 근데 많이 내가 봤는데. 힌트를 90만원 가자. 아니, 아, 잠깐만. 물타지 마시고, 힌트를 내가 95 준 거를 감안해서. 그니까 평균 내가 해줬으니까 감안해서 맞잖아. 힌트까지 줬으니까 3만원 합시다. 본인도 이, 3만원만 받아야 이미지가 괜찮아져. 인심 써야지. 어.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사람 쇼부 깔 수 있잖아요, 쇼부. 아무튼, 와, 3만원 털렸네. 아무튼, 솔직히 좀 게이든 아닌가? 그랬지, 게임해가지고 태식이 벌고. 10살 단태님 별풍선 500개 우야스. 내 팬이라 해서 나는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아, 역시 남순. 아, 이거 쿨하게 줄게요. 대신, 우와. 이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 거에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뭐 말인지 아시죠? 재미로 한 거니까. 약속. 나쁜 의도로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진짜 여기 지금 내가 게임 다 했거든요? 본인만 혼자 상금 타갔고. 쿨하게, 내가 쿨하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찌질하게 나와서 그런 거니까. 아주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남순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형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왜냐면은, 5만원 주기로 해서 맞췄으면 주면 깔끔했던 건데, 쇼부를 까가지고, 저 친구가 인심을 안 써주니까, 형들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애초에 내가 그렇게 벌었으면 안 됐어. 다 먹었지. 아, 시원하게 준 거로 하고. 500개 주신 거예요? 어. 아, 내가 물타기 해서 죄송해요. 어, 내가 물타기, 아, 만 명 넘었네. 감사드립니다. 500개 누가 주신 거죠? 500개 누구 주신 거죠? 아, 그냥 쇼부 한번 까본 거지. 쇼부도 못 까? 그리고, 물타기 하게 만드는 거는, 채팅창도 활발하고 얼마나 좋아. 10살 단편이 500점! 나이트! 어, 죄송합니다. 혹시 저 아십니까? 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얼굴 나오시는 거 좀 부담스러우시죠? 입 가리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사탕 하나 드리고 갈게요. 같이 사진이요? 어. 저 아세요? 본인은 모르시죠? 원래 친구 중에 한 명밖에 날 모르더라고. 사진 빨리 한번 찍을까요? 귀엽다. 담배 이거 본인 거 아니고 친구 거죠? 어떤 사람이 줬나 보네. 아, 예, 알았어. 하나, 둘, 셋. 잘생겼어요? 아, 소통 한 번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쁘세요. 아, 근데 방송 봐주시고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방송 꾸준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매너 해주세요. 뭐. 아, 누가!
잠깐 나 쟤랑 얘기하고 싶은데? 야, 나 그때 할 수 있었잖아. 아, 아니야. 디제이예요? 네, 디제이는 다 네. 니네 뭐예요? 최학그림이에요. 최학그림? 네. 네네. 같이 나온 거예요? 네, 같이 지금 합. 아, 그럼 진짜 많다. 같이 나온 거예요? 네. 다시 봐. 아, 뭐. 아, 갈까 그냥? 아, 이렇게 해도 돼요? 견뎌야 돼. 아, 저.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혹시라고 하던데 막.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지금 데려가는데 왜 욕 먹지? 아 그래요? 그게 혹시 아니에요? 응. 아 저기 좀 붙여줬을래요? 아, 야! 자기 가자. 아, 안녕하세요. 경찰이 왔어. 남순님 누가 가방 열었어요? 어그로? 오케이 그럼 저도 어그로 좀. 네. 형. 남순님 팬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와 담배 안 돼 여성분들 남순님 대전에서 남순님 방송 3년 봤는데 저기 여기 대전 못난이들 알았어요 네. 형 내 방송 봤지 남자 싫어하는 거 알지 나오는 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셀리랑 다시 만나세요 아 그런 거 말하지 마요 셀리러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셀리러브 형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네? 두 분 누구시죠? 야, 나! 아, 야, 나! 어떡하지, 나, 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씨! 여자친구 있어? 와! 그러든가 말든가? 야, 코코야, 너 고맙다. 뭐야? 아니 빨리, 오빠 근데 진짜 방송에서 나 고맙다고 연락 하나도 안 되고 진짜 오빠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너? 아니 내가 너랑 사적으로 연락하다 정들면 어떡해 그래 진짜 아니, 방송에서 막 자기 이미지 챙기려고 고맙다고 막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 방송이 방송에서 이미지 챙기지 그럼 어디서 챙겨? 오빠 이렇게 입술이 예뻐요? 야 너 진짜 예쁘네 입고 이쁘지 입고 이뻐 얘가 근데 이쁜데 아가리가 문제야. 얘는 주댕이를 열면은 아 진짜요? 있던 정도 떨어지고 막 그래. 야,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야. 얼굴만 보면 누가 봐도 이뻐. 미인이야. 응. 본인도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본인은 착할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아 나 꼬리뼈. 와사바리 꼬리뼈 여러분. 와사바리 꼬리뼈 너무 아파요. 얼굴 말고 볼 것. 오빠 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어? 저 책임진다고 와사바리 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아니 보험 청구하라니까 그런 거 말고 보험 말고 이런 일단 정도 떨어져 알지 가식적인 애교 아 알지 그러니까 우러나서 뭔가 진짜 뭐 그래야 되는데 장난 아닌데요 막 케미가 좋은 게 아니라 얘가 텐션이 엄마, 거의 무당급이야 우리가 은근히 좀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 왜냐면은 너가 한 아 이제 뭐라고 제 친구가 오빠가 저랑 방송하면 진짜 계속 웃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건 얼탱이가 없어서 웃는 거고 아니 오빠 저랑 방송하면 진짜 계속 웃던데 그러니까 그건 얼탱 안녕하세요 뚜뚜님 팬분들 NS 더비님 별풍선 2000개 오우야스 저는 모르는 번호에 연락했던 건가요? 아니야 아직 그 번호는 살아있어 아 그래요? 응, 살아있어 와 진짜 재밌다 와 더빈이 2000개 오빠 저 그거 실수했잖아요 아까 하이타임 아 2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저는 똑같이 할 줄 알아요 아 더빈 형님 2000개 아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 뚜 감사합니다 너가 왜 와사바리 털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줘? 달아서 근데 색. 오빠 여기 뭐 났어요? 나 이 짰어 오늘 존나. 아 건들지 마. 아 이거 여기다 여기 컨실러 해놨단 말이야. 하지 마. 비비 발라놨단 말이야. 하지 마 또야. 띵동. 아. 맞짱 또. 아 어디가? 저요? 뭐라고? 이상형 찾고 있어. 그래? 이상형 찾아. 나 사진 찍을 갔네. 아니 근데 이 친구 몇 살이에요? 미군계 묻지 마요 아 미군계? 미군계인데 저보다 나이 많고 20대
너보다 나이 많아? 나보다 나이 많은데 20대. 그럼 갈 대로 가는데? 왜 그래요? 아, 근데 나이가 더 어려 보이는데? 아, 지금? 진짜 많아요, 더? 네. 그러면 답 나오잖아. 나이 비공개할 필요가 없잖아. 아, 근데 꼬꼬가 28인데. 진짜 비슷해요. 많으면 29 아니면 나보다 누나? 아니, 누나,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 오냐? 나는이 오냐?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연락 싫으세요? 와 지금 좀 씹을만 하겠어. 왜요? 어? 왜 싫으세요? 근데 왜 방송에서는 고맙다고 이미지 쳐놔가지고 실제로는 왜 연락 싫으세요? 그래도 난 너한테 그래도 쉬면서 내가 너한테 답장했잖아. 답장했지. 그래. 나도 다 얘기하지. 여러분 남순 오빠랑 저는요 내가 잡아줄게. 알겠어. 치키치키 뚜뚜루뚜뚜뚜뚜뚜.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어? 오빠!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처음 만났던데. 우리 강남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아, 철빨이한테 안녕하세요. 와, 2,000명 철빨이 형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철빨이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도? 이 친구는 이제 병원에 곧 입원할 친구고요. 이 친구는 닉네임 뭐라고? 저 최학규링이요. 최학규링, 규링씨. 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딱 티가 나는 거야. 여자가 가방을 멜 때, 너 여기 뭐 도서관 왔어? 어? 어이? 아, 왜 그래요? 아니, 가방을 멜 때도 이런 거, 내 각자 취향이 있는데 너는 취향 저격을 할지 몰라. 전혀. 공부하러 가. 방송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어? 맞지 않아요? 이 오빠, 수줍어 하는 거 보소? 둘이 치고 수줍어 하네. 오빠, 내 얼굴 한번 보자. 눈빛 교환. 먼저, 오빠, 오빠, 그럼 이거요. 보고서 먼저 웃거나 눈빛 피하는 사람이 여기서 춤추기. 그럼 내가 니랑 왜 해야 되는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내가? 어? 눈 마주쳤다가 그렇게 자서 나한테 뭐라고 할 거면 그럼 세게 나오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꾸꾸입니다. 아니, 저 아니야. 안녕하세요. 일 좀 하자, 일 좀. 그 이쁜 지금 이쁜 이름. 아, 저도 오빠 저 오빠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진짜로 저도 방에서 시청자분들이 오빠 찾아오라고 했는데 저 일부러. 아, 맞아요. 나는 남자 일할 때 건드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남자 일하는 거 터치 안 하는 신여성이다. 나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오빠 2천 명 더 늘었어요. 철빨이 형들 오셔가지고. 아, 남순이 행복해 하는 게 보임. 하이 찰총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똑같다, 진짜. 근데 그거. 아. 오빠는 나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진짜로. 아, 신기하다. 나. 에스하오이에님 별풍선 천국의 오미아스 와사바리 미션 걸고 싶네요. 간다나. 야, 뭐야, 방송해. 방송하고. 방송 뭐 할 거야 오늘? 오빠랑 데이트 하고. 아, 천국에 누구예요? 내가 아 천국에 감사합니다. 기쁨이 너무나 떠아요. 까마까마까마 쉐킷러 감사합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철구에 감사합니다. 족 같다고요? 좋은 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셔가지고 사탕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탕 하나 드리고 가고 싶은데. 아니, 조금, 네, 사탕 하나 드려. 저 이거 혹시 사탕 하나 드리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인터넷 방송하는 BJ라고 남순이라고 합니다. 아야 너무 잠깐. 야, 와, 장난 아니죠. 야, 알지? 맞지? 아니 저기요 여성분들. 유튜버라고? 지금 몇 시일까?
저렇게 너무 섹시하게 쳐다보셔가지고 반갑습니다. 피부가 너무 부드러우신 거 아니에요? 전화하고 계세요? 어? 오빠 K 맞냐고요? 남순이에요? 저 남순, DJ 남순. 전화하고 계세요? 친구한테? 저 K 아니고 남순입니다. 눈빛이 섹시해.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금 K랑 헷갈려 하는 거 좀 영광인데? K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더 많거든. 1시 30분? 어? 전화 왔었다. 아, 아까 부재 중이지? 아까 그 친구 두 명. 뭐가? 아니야. 어, 반가워. 잘 지냈어? 데스 나왔어. 그때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어. 진짜. 아, 또 이쁘다. 오늘 더 이쁘다. 더 빠졌지? 살 빠졌네? 이슈 아시죠? 이쁘요. 아, 죄송합니다. 아는, 아, 방송 한번 같이 했던 적 있어서. 아, 친구들 있는데,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또 보면, 끝까지 보면 다. 친구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그럼 1시 30분인데, 진짜 계속 아까부터 알아봤는데 나 도망가고. 아, 안녕하세요. 남박이. 남박스. 아, 계속 도망가네. 빡치네, 진짜. 간다! 아, 또 도망가네. 아니 계속 도망가. 사진 옆에서 저기서 찍고 또 도망가고 또 찍고 또 도망가고. 안녕하세요. 야, 오늘 진짜 근데 생각보다 이쁜 사람들 되게 많다. 진짜 많았던 것 같은 아닌가? 아니 아까 그 친구가 레전드였어. 그 처음에 커피숍 레그 진짜 그때 진짜 뭉치면서. 여러분들 강남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남성도 집에서 주말에 맨날 글쩍글쩍. 아, 남자애가 살짝 꼬글타고 엉덩이 글쩍글쩍해서 집에만 있지 말고. 네? 저 인터넷 방송하는 남순이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저 들은 적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그냥 저 들은 적 있으면 사탕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구독도 해주시고 유튜브 앞으로 한 번씩 갖고 가주세요. 인사 한번 안녕. 사탕 받았는데 이러기에요? 고맙습니다. 사탕이라도 이게 주고 가면 돼요. 자, 그 친구들은 연락이 안 오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친구들 연락이 안 오고 내가 따로 연락을 하기에는 두 명이라서 술 먹기 좀 그렇고. 네가 해? 우와, 저 이거 물어봐도 돼요? 머리 이거 브릿지한 이런 거 염색한 데 얼마예요? 붙임 머리예요?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저 인터넷 남순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었는데 제가 먼저 하는 게 맞죠. 인사 한번 해줄 수 없나요? 머리 언제 했어요? 그 한번 이쁜지 안 이쁜지 물어볼래요, 시청자분들한테? 잘 어울리나? 솔직히 그런 거 묻고 싶잖아요. 근데 시청자가 아, 이게 괜찮아요. 이쁘니까. 나는 이쁜 사람한테만 말 걸어요. 머리 어때요? 근데?
모모랜드, 모모랜드가 뭐야? 모모랜드 뭐 잘 봤다 하는데? 어, 오. 아. 나이 20살, 20살? 20살? 그럴 것 같았어. 저 친구는 뭐 하죠? 친구분? 친구분? 저 남의 차에서 그렇게 기웃거리면 신고당하거든요? 차 사고 싶나? 자, 아무튼. 어, 뒤에 차, 뒤에 차. 이제 어디 갈 겁니까? 어, 삼거리 포차 갈라 했는데, 내가 아는 포차 사람 없는데 거기 갈래? 아, 내가 문현동 포차라고 있어요. 남순 포차라고. 아, 장난이고요. 사탕 하나씩 친구들이랑 먹고 하게. 어. 그냥 인사하러 왔으니까 무슨 구도 한번 해주시고 닉네임 하나만 읽어주세요. 선물 하나 주고 가게. 어. 그래. 안 찍어주시니까 남순이 형 사랑해요. 알았어, 알았어. 닉네임 하나만 읽어줘. 하나. 사랑해. 죄송합니다. 닉네임 하나만. 아무것도. 너무 빠르지? 네, 너무, 너무 빠르네. 아껴요. 너무 아껴요. 사랑해요, 남순이. 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주 봐주세요. 제가 형이에요? 나 서른인데. 내가 형이에요? 스물 둘로 와봐. 아, 잘생겼어. 약간, 그, 뭐지? 아, 직업이 뭐야, 지금? 저, 연습생? 아이돌? 오늘 아이돌 연습생 몇 번 만나는 거야? 아, 형, 진짜, 형이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로. 아니, 무슨, 이제 연습생인데 뭐 어떤 거, 춤? 춤? 노래? 네. 한번 보여주면, 한번 보여줘봐. 갑자기? 춤을? 그냥 하지 마, 연예인. 하면 아, 이런 깜따구도 없으면은 됐어. 난 형 빠스면 되는데. 아니 깜따구가 없어 이런 거? 아, 춤 아, 어떻게 추는데? 아 내가 한번 보여봐봐. 아 봐봐. 자 하나 둘 셋 넷. 오. 오. 야. 본인 이름이 뭐야? 이름이? 재훈. 재훈? 뭘로 어디? 소속사는 어디 있어? 스타덤이야. 어? 스타덤. 스타덤? 크너스. 크너스. 거기에 연예인들 누구 소속돼 있어? 어 원래는 블락비가 있었는데. 블락비가 있었는데 나갔고. 지금 탑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탑톡? 몰라 형이. 어. 근데 형 나 지금 만나기 소원이 돼요. 내가 오히려 고맙지. 아니 근데 거기 제일 가수 선배님들 중에 제일 존경한 선배님은 하나 둘 셋? 방탄. 방탄? 탑톡. 그 중에 한 명. 하나 둘 셋? 정국. 정국? 나머지 선배님들 볼 생각하지 마. 그 와중에 남순. 남순 빼고 다 오빠. 방탄소년단도 팬들한테 방탄소년단 두드려 맞겠다. 말 진짜 방탄소년단 말 잘못하면은 저 방탄소년단 제일 좋아하고요. 어 그 와중에 남순이 형. 어 아무튼 고마워. 어? 남순 맞아요? 어 야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 어 고맙습니다. 우와. 아 친구분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저는 BJ 그런 거 몰라서. 그러니까. 찍어도 돼요? 아 사진이요? 어 네. 유튜브 예. 아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다. 하나 둘 셋. 그럼. 원래 이런 거는 기념으로다가 진짜 볼 뽀뽀 한번 받으면서 이러면은 사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요. 해드려요. 수입은 똑같네요. 아, 고맙습니다. 드리는 거야. 근데 키가 좀 더 큰 줄 알았다고요? 이제 얘 전정체 169예요. 괜히 지 키 큰 남자는 네. 커보였는데 괜히 지랄한 거예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아 근데 아니 이런 말을 해도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본인이 뭐 봤을 때 뭐 키의 기준이 알아.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엄청 클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미안하다 그만. 아, 알았어요. 장난이고 사탕 하나 먹고. 감사합니다. 사진 다시 뭐 볼뽀뽀 받으면 사진 한번 찍을 수 없을까요? 남친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이에 나 저희 긴 볼뽀뽀 받는 게 소원이거든요. 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 찍을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아, 한 번 같이. 야, 너 얼굴 짱쳐. 아, 너 앞으로 더 안 간다? 왜 안 간 줄 알아요? 니가 키 디스했어. 아, 맞아. 장난이고. 어? 몇이냐고요? 아니. 저 180이에요. 180.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 친구분이 좀 개념이 없네. 역시. 괜히 말 걸어. 근데 내 팬다워. 아, 내 팬은 약간 디스하면서 날 까는 게 취미거든. 유튜브에 잘생기셨네.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남순 검색하면은 재밌는 영상도 좀 있고, 이 영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오잖아.
하는 거 별로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다가. 아,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그거 옛날에 아닌가? 트랜스젠더 천소희 누나. 어, 되게 그러면 그게 2년 정도 됐어. 아, 그래요? 어. 지금 기억이 나서. 어, 2년 정도 된 거야. 어, 그때 재밌었지. 어. 아니, 지금 친구. 봐봐요. 지금 이거 봐봐요. 그, 봐봐요. 아, 이거 봐봐. 친구 이쁘다. 동결이다. 친구 이쁨. 보이죠? 본인 이쁘다는 거. 저예요? 어. 니나 봤냐? 아, 예, 차. 아, 저는요? 예? 저는요? 본인이요? 아, 본인도 이쁘대. 본인도 이쁘대. 나 해볼까? 저 이뻐요? 어. 이랬는데 갑자기 얼굴 보여줬더니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 연예 모델 같아. 모델 같이 생겼어요. 저예요? 봐봐요. 채팅 저예요? 봐봐요. 뭐 뭐라고 하나 봐봐요. 개 이쁘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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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와. 거만해졌어. 원래 이쁘다고 하면 여자는 또 그러니까. 칭찬을 좋아하니까. 네, 알아봐. 그런 거죠. 맞아. 그 뭐야?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제? 저희 집에서 알아본대. 아, 안녕하세요. 아, 인기 되게 나. 아, 유명하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알면 돼요. 죄송해요. 이제 알면 되죠, 우리. 저 나갔어요. 아. 아,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가방 열린 거 같아요. 어구야. 아, 일부러. 아. 왜 이렇게 어구를. 어? 왜 이렇게 어구를. 원래 나는 관중이야. 아, 알았어요. 어. 아, 근데 그 지금 어디 갈 거예요? 저희 간. 어, 뭐, 어디 갈지 모르겠다. 아레나 가려고. 아레나? 시간이 지나가. 뭐? 아, 넌 눈치가 없었죠. 얘 진짜 이상하다. 오. 다시 수정해. 어디 간다고? 아래. 자, 요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아예 편집. 네, 좀 힘드시겠죠. 이 부분 편집해 주시고.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끌려간다고 얘기해.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어? 안 한 거 같은데. 나한테 내 시험 봐서. 이런 것 배워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뷰하기 싫어하고 그 뭐지? 남친 불쌍. 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빼겠습니다. 남친 심으로. 네. 이 친구분들은 유튜브에서 빼주세요. 왜냐면은 이 방송 나 도와주려고 했다가 괜히 사이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네 빼주세요. 네. 빼주시고 아무튼 농담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재밌게 놀고 나 알아봐줘서 고마워. 근데 오늘 무슨 주제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녀 인터뷰. 나는 미인들만 말 걸어요. 아, 우리는 우리가 말 걸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 걸지 않았구나. 아, 방금 얘가 안 찍힌 거.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너무 시간 많이 잡으면 미안하니까. 아무튼 꼭 봐주시고 꼭 봬요. 더 성공하세요. 더 성공할게. 실망했다는 눈치인데. 저 친구. 오늘 물 좋다고. 아니 그냥 오늘 물을 좋다 그런 걸 떠나서 반응이 좋아. 내가 직접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내 사진이요? 안 미치고. 안 미쳤어.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좀 부족하시네. 아,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이렇게 할게. 근데 시간 잡지 말고.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저 시간 안 잡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진짜 의도하시고 아, 형 그거 너무 장난이야. 형 근데 형 알잖아. 내 방송 보면 네. 남자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승천 형님이 1번. 마, 그건 맞아. 정훈아 2번. 어, 그건 맞아. 바이바이. 형 고마워요. 그냥 오늘은 내가 힘을 많이 안 들이고 인터뷰가 너무 쉬워서. 저 아세요? 저 인지도가 얼마나 여성분들한테 생겼나. 아니 인터뷰 안 찍지 않을게. 저 아세요? 네. 누구예요? 남순 아니에요? 맞아요. 와, 괜찮아! 저 아, 뭐 친구는 몰라요? 감사합니다. 와. 와, 인지도 많이. 와, 나 진짜 신경 냈지. 연예인 같아. 저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게요. 아, 셀카. 아, 그 장난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와, 장난 아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저 이미지,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 솔직하게. 가식 없이. 되게. 아, 진짜. 인기 많은 거 말고, 이미지, 방송 보고, 좀 이런 사람 같다. 여자 맞고? 여자랑. 저 약간 좀 쓰레기 이미지? 네, 약간 그런 거. 아니, 모르겠어. 너 너무 솔직해다가, 너 인생에 길 가다가 뭐 큰일 한번 날 거야. 아, 장난이에요. 나 사진 한번 찍, 예. 안 찍을게, 안 찍을게. 본인 안 찍을게. 뒤통수 맞출게 보니 나 그래 나 나와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네. 자, 사탕 하나씩 먹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남수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아, 근데 술 먹을 게스트를 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막, 어떻게 먹어서 전화해볼까? 아. 잘, 야. 아, 형들. 아까 그 친구 있잖아. 잘 찍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왔대, 나. 사진 왔어. 어떻게 나는 사진을 이렇게 못 찍지? 또 눈 감았어. 그럼 다시 찍을 날이 오겠지. 아, 꾸꾸랑 봐봐, 그냥 밥 먹을까 지금. 꾸꾸 어딨지? 꾸꾸랑 밥 먹고 들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아까 너무 내 매정하게 한 것 같은데. 장난이라도. 밥 먹었나? 여보세요? 아, 얘는 이래서 끊어. 얘는 전화만 하면 뭐 자기야 뭐 이런 이상한 게 있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 그래. 아니야. 아무튼, 야, 너 어디야? 아, 저 방송했어요. 방송했는데 어디야? 밥이나 먹자. 탐탐? 네. 탐탐이 어디지? 탐탐, 거기 걸어. 어, 그쪽 탐탐? 어, 형, 탐탐이 어디야? 이쪽에 있어. 아, 이쪽에? 아, 오케이. 아. 어, 형 밥 먹었어? 밥? 아니, 아직 안 방송했어? 응? 아니, 아직.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맡겨놨어, 방송. 아, 네. 방송. 뭐 해? 아, 형, 아니, 잠깐만. 아, 같이 방송에서 같이 밥 먹으려고 했었는데. 아, 나 지금 또 커트 중이어서 너무 고마워. 걱정해줘서 고마워. 방송 쉴 때 걱정해줬어요. 아니. 아, 형, 고맙고, 나 갈게. 파이팅! 연락할게. 끄니. 잘 가. 응? 여보세요? 네. 야, 탐탐으로 갈게. 아니, 밥이, 형, 아니, 밥 먹는 데가 맛있는 데가 어딨지? 고기 먹을래요, 고기? 고기? 어, 고기 상관없어. 너 여기 먹는 데 알고 있는 데 있어? 아니, 알고 있는 데 없는데, 방송으로 먹을 데 있어. 여기 잘 몰라요. 어? 여기 잘 몰라요. 어. 아, 일단 만나서 얘기해. 어, 어디 있는데? 제가 찾아갈게요. 어떤 어디 이러니까. 내가 탐탐 가고 있어. 알았어요. 어. 자, 추천 증여 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 차 오빠 일로 와라, 차. 오빠 일로 와라. 오빠 일로 여기가 먹자.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아니, 친구, 너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더 챙겨줘야 되는 게 매너야. 아는 사람이나 챙겨. 그건 아니지. 선생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와. 감사합니다. 와, 좋다. 멋있는 척 하지 마. 감사합니다. just for you.